토크쇼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민선 연구원 모시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또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제일 저기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차 배기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차도 많이 오히려 산다고 하고 네. 실적 좀 볼까요? 그렇죠. 실적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네. 그 실적으로 반영됐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뭐 자동차 업종이 3월 하락기 이후에 좀 코로나19에 의한 좀 판매 감소 등의 우려가 겹치면서 처음에는 좀 많이 오르지를 못했다가 최근에 한 두 번의 계기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네. 네, 저희가 2분기 실적이 좌측이 딱 글자 작네. 네, 여기 좌측에 보시면 네. 현대차는 이제 영업이익이 5,903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한 1,451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좋았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글로벌 경쟁사 이제 2분기 매출액을 YOY로 비교한 차트인데요. 저희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가장 매출액 감소폭에서도 선방을 했고 저희가 영업이익 추이에서도 저희는 양사 흑자를 기록했는데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사 적자를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흑자로 좀 방어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네. 이제 메이커들 이야기하는 네. 우리나라 업체들. 네. 이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서치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과정오구예요. 동일시. 아. 네, 이제 감정이입을 네. 해야지 내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저희라고 한다면 네. 저도 아마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마 현대차, 기아차.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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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네. 네. 어쨌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네. 요 저기 그 뭡니까 저기 BMW. 네. 요즘 밖에 나가보면은 네. 올림픽도로 나가보면은 발에 채이는 게 BMW고 네. 또 발에 채이는 게 벤츠고 네. 벤츠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저희 어릴 때는 네. 아침에 벤츠 한번 보고 나면 재수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벤츠 우리나라에서 제일 네. 많이 팔린다. 근데 네. 적자예요? 근데도 이제 저희 나라만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요건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요건 우리나라. 네. 글로벌리 판매는 약간 네. 뭐 저조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좀 저조했던 게. 아니 그러면은 그게 네. 거짓말이 아니네요. 그 BMW 사장이 네. 그 우리나라 와 가지고 네. 막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고. 네. 우리가 제일 많이 팔아주긴 했네요. 뭐 우리도 잘 많이 팔아주고 중국도 많이 팔고 좀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네. 오는 김에 들르면 되겠네. 어쨌든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 우리 업체인 현대차하고 기아차, 도요타만 네. 적자가 아닌데 네. 영업이익의 저기 그 하락폭이 우리가 그래도 선방을 많이 했다. 선방을 많이 했다. 도요타는 98%나 줄기는 했어요. 네, 도요타가 이제 139억 엔이니까 저희로 네. 치면 한 1,500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기아차랑 영업이익이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도요타 시가 도요타도 중에는... 쪼그라들긴 엄청 쪼그라들었네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타가 좀 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네. 엄청 수모를 당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도요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저 비꼰 거야. 네. 토이카라고. 토이카. 네. 네. 이게 뭐 저기 장난감 차지 우리 네. 지금 덩치 큰 사람들이 어떻게 타냐. 미국에서. 네. 그래서 얘네들이 토이카라고 하는 저기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저기 그 만든 브랜드가 이제 렉서스예요. 아. 그 렉서스가 네. 왜 렉서스인 줄 아세요? 렉서스. 그 렉서스가 원래 럭셔리카예요. 아, 네. 자기네가 아, 네. 자기네가 이름을 럭셔리카로 저기 그 저기 네이밍을 하면서 그걸 렉서스라고 지금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토이카에 네. 대한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몰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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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갈 때 500원 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뭐 우리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네. 2분기 실적을 보면 글로벌 업체 대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도 네. 그렇고 선전을 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일단은 그렇죠. 네
그거랑 좀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또 두 번째로 본격적인 상승이 있었던 거는 뭐 니콜라가 현대차랑 협업을 희망한다는 아,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거는 일단은 그냥 언론 보도에서 희망으로만 일단 니콜라가 희망만 한 걸로 일단. 그러니까 우리 네. 자체 내에서도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제 그 충분히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반영들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팔리는 것도 팔리는 거지만 미주 지역에서 그냥 호조를 보이고 있다. 네. 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미주 지역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3분기 이후에 현대 기아차가 과연 판매 전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등의 미래 기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네. 이게 미국의 자동차 리테일 판매 추이인데요. 저희가 3월, 4월에는 좀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가 5월 이후에 좀 올라와서 8월 달에는 일단은 전망상으로는 마이너스 한 11% 정도를 전망하고 있게 됩니다. 이건 지난해 8월 대비. 네, 지난해 8월 대비. YOY? YOY 전년 대비고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게 7월 판매 실적인데요. 네. 저희가 보시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비해서 가장 지금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7월에 YOY로 플러스 0.6%를 기록했고요. 플러스 0.6%를 기록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를 기록했는데 저희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7% 기록했고 그 다음에 혼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6% 정도 기록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타사 대비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아니, 있습니다. 그 보면은 대체로 이제 뭐 자동차 그러면 뭐 일본, 네. 독일 네. 이렇게 저기 그 인식이 바뀌어 있던데 네. 우리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도 더 선전하는 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작년 이후에 출시했던 뭐 텔루라이드나 팰리세이드나 그리고 뭐 소형 SUV 셀토스 같은 모델들이 일단은 좋다 이렇게밖에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좀 재미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여기 이게 그 미국의 네, 트루카라는 그 사이트, 자동차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MSRP라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고요. 마켓 에버리지라는 거는 일단 딜러가 실제로 판매자에게 오퍼하는 그런 평균 가격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희 권장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딜러가 판매하는 가격이 좀 낮아야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마켓 에버리지가 더 높은 상황이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속된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사는. 저기 그 박 네. 터지는 거네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네. 서로 살려고 그런 지금 상황으로밖에 좀 볼 수가 없는 그림인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네. 거는 이 텔루라이드가 국내는 안 돌아다닌다는 거. 뭐 펠리세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뒤에도 제가 펠리세이드도 한번 가져와봤는데. 아, 네. 네. 지금 해외에서 판매되는 네. 거죠?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저희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네네네. 있고 펠리세이드도 볼까요? 펠리세이드는 일단은 마켓 에버리지가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는 네. 이제 우리 브랜드로 보면 현대차 브랜드고 네. 텔루라이드는 기아차 브랜드죠? 기아차 브랜드입니다. 역시 SUV 쪽에서는 기아차가 좀 더 강세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둘 다 일단은 제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저는 뭐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네. 들었던 것보다는 텔루라이드의 가격이 좀 세네요. 그러네요. 네, 이것도 3만 불대로 저기 그 얘기 들었었는데 4만 7천 불이면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거의 5천만 원 정도 된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제시했던 거는 저희가 네. 일단은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냥 대표 모델을 가지고 했던 풀 옵션 뭐 풀 옵션이라든지 네, 그런 디폴트 뭐 어떤 값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여기 제가 도요타 경쟁사 모델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 네. 저희 뭐 도요타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4만 2천 불 정도인데 마켓 에버리지가 좀 차이가 나는 엄청 디스카운트 돼 있네요. 디스카운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닛산 제품이라든지 혼다 제품들 저희 경쟁사 제품들은 이런 차이들이 좀 벌어지는 걸로 봐서 일단은 좀 저희의 선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토요타랑 현대기아차랑 뒤집어진 거죠? 일단은 뭐 저희가 소비자들의 수요 자체가 선호 자체가 좀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해외에서도 이런 사용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어서 좀 말 그대로 저희 국내 양사의 그런 품질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력도 좋아지고 네. 아무튼 그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네, 가성비도 들었어요. 좀 네. 좋고 한 그런.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배기량이 굉장히 큰 차들이 많잖아요. 네. 뭐 저기 그 3000cc, 4000cc. 네. 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그 대체로 뭐 2000이나 2500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살 땐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인미지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얘기지만 네. 흑인들이 타는 차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가지고 네. 그걸 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현상을 한번 보시면 2013년 이후에 SUV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그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SUV에 대한 자동차 신차 판매 중에서 비중이 한 69%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 승용차 세단과의 그런 비중이 5:5 정도였는데 그것이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SUV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가 많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대형 SUV에 대한 제품을 출시를 하지 않던 상황에서 또 양질의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 SUV는 잘 팔리는데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한 축이 바로 이제 세단이잖아요. 네. 세단 쪽은 어때요? 세단은 원래 저희가 이제 국내 양사가 미국에서도 워낙 강자의 그런 입장이었고 원래 미국에서 현대차가 단일 모델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아반떼이기 때문에 네, 단일 모델 판매량 자체로만 보면 원래 아반떼를 지금도 가장 많이 미국에서요? 팔고 있고 네. 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차가 아반떼라고요? 네. 많이 파는 차가 아반떼입니다. 그래서 의외네요. 우리 네. 좀 큰 차들 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네. 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저기 그 주부들이 뭐 네. 그 마트에 가는 용으로 많이 쓰나요? 그런 게 아닌가요? 그 정확한 수요의 어떤 뭐 그런 수요층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왜 집에 보면 네. 세컨드카가 있잖아요. 네. 세컨드카 있죠? 3드카도 있습니다. 애기고. 네. 그렇군요. 그건 뭐 네.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약간 낮은 세그멘트에서 그러면 네. 조금 원래 잘 팔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차들이 대형차를 선호하고 SUV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출시가 늦었던 감은 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요즘에 계속 이제 신차 모델이 나오는 것도 보면 이제 그 제네시스 네. 뭐 그 G80이라든지 네, 네. GV80이라든지 G80, 네.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쪽 동향은 좀 어때요? 그쪽도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좀 굉장히 지금 판매 놀라울 정도로 네.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으로 일단 연내 GV80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될 예정이고 아직은 인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원래 올해 8월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면서 연내에는 아마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쪽 시장이 제일 크니까 네. 미주 시장을 봤었는데 사실 유럽 쪽도 저기 수요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유럽 쪽도 수요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고전하고 있어요? 유럽 지역에서는 그런데 미국 지역에 비해서는 좀 대형차들에 대한 비중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겠죠, 저희의 주력 차종들이 이제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고 정도의 급간이 유럽 시장의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비해서는 그런 증가세가 확연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투싼도 배기량으로 보면 팰리세이드하고 네.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그래도 급간상으로는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급간으로 아, 올라가는 네, 게 올라가는 미국 시장 이제 워낙 자체 크기 때문에 받고 두 네. 번째는 요즘 또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도 네 아 인도 시장 네 인도 쪽은 어떤가요? 일단은 인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일단 기아차가 인도에 처음으로 공장을 준공했고요. 네. 아난타푸르라는 남부 지역에 공장을 네, 준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진출의 역사가 좀 비교적으로 오래된 그런 비교적 오래된 상황이라서 98년에 진출해서 뭐 1공장, 2공장, 2개 공장 보유하고 있고 연간으로는 한 65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 그런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아차는 작년에 셀토스를 처음 인도에서 출시를 해서
5개월간 약 4만 5천 대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현지 SUV 판매에서 1위 모델로 단숨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체 인도에서 팔리는 SUV 중에 모델 단일 모델로는 셀토스가 1위를 네,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거 이제 중국에 그 출시할 때는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 아니, 인도, 네. 인도. 인도의 가격대를 출시하면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조금 이제 좀 네. 중저가대를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근데 인도는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아, 다 나쁜데 특히 나쁜 게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네. 네. 다 나쁜 것도 아니네. 네, 아무튼 네, 네. 정정하도록 하죠. 네. 네. 이게 뭐 저희가 한국 시장에 어떤 모델이 들어와서 5개월 만에 어떤 뭐 단일 모델 1위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 그렇죠. 좀 단기간 내에는 놀라운 결과라는 그런 생각이고 올해 초에도 일단은 호조세가 지속돼서 2월까지는 호조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일단 한풀 꺾인 상황이고요. 인도는 비교적 코로나의 영향이 좀 심했던 국가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방역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상반기 인도 시장이 전년 대비 약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언론에서도 좀 보도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 심해지면서 4월에는 국가적으로 락다운으로 저희 자동차 판매가 0대를 기록하는 아예 한 대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물론 이제 인도는 그 사이에 이제 영국 네. 쪽 지배를 받았었는데 네. 동남아나 이쪽 가보면 의외로 일본에 대한 저기 그저 호감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도 일본 차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중국은 좀 인도는 좀 어때요? 인도는 저희 정말 국내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호조세를 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네. 가지고 와봤는데 두 장으로 나눠졌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제일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제일 밑에 줄이 인도의 그런 전체 시장입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 네. 대수 기준인가요? 대수 기준입니다. 네, 대수 기준으로 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 네. 저희가 제일 위에 패센저카라고 나왔던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세단이라든지 해치백 같은 차종들인데 지난 한 10년 동안 큰 성장 없이 이제 현상 유지만 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200만 정도 돼요. 네. 저희가 인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주도했던 거는 SUV랑 MPV. MPV는 저희가 아는 그 카니발 같은 미니밴을 얘기하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도 SUV랑 MPV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2016년 이후로 저희가 현지명은 크레타고 국내에서 코나 제품을 출시하면서 연간 10만 대 이상의 판매를 하면서 작년에는 베뉴를 출시했고요. 베뉴는 코나보다 한 단계 낮은 급간의 작은 모델이고 네. 작년에 베뉴도 한 7만 대 정도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네, 뭐 종합해 보면은 우리 업체들이 지금 뭐 저기 그 글로벌리 네. 다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 네. 이제 핵심은 SUV가 있고 SUV가 있고 저희가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대형 차종들 그리고 인도 같은 시장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소형 차종들을 좀 중심으로 한 그런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업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현대차의 이제 그 라인업에 대한 전략 네. 변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던 게 네. 결국은 주요했던 이런 것 것들이 같아요.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최근에 네.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을 보면은 네. 완성차 움직이는 거하고는 달리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부품 없이 달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품 없이 달릴 수는 없는 것도 네, 맞고 네. 저희가 부품주들은 이제 완성차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지금 언더퍼폼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부품주들도 완성차의 그런 실적 개선에 따라서 같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또 전망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텝으로 보면은 부품이 먼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가 올라가고 네. 그렇게 저기 그 순서를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완성차가 먼저 끌었어요. 완성차가 먼저 끄는. 부품 네. 얘기 나왔으니까 만도가 네. 며칠 전에 네. 그 인공호흡기 관련한 이슈로 좀 크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정확한 어떤 매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줄 단계는 아니라는 회사의 그런 언급이 있었고 일단은 그런 좀 사업 계획으로서 바라보시는 네.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미래의 네. 저희 그
네. 자동차 업체들을 이제 빛내줄 전기차. 네. 전기차 쪽으로 한번 가보죠. 사실 현대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기 그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네. 아, 삼성동 땅을 건들지 않고 네. 그때 저기 전기차에 저기 한 1조 만이라도 투자를 했으면은 네. 세계에서 제일 빨리 테슬라를 저기 능가하는 그런 팀이 네.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늦게라도 네. 에, 저기 그 자리를 잡아가면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저기 그 현황이? 그래도 최근에는 가장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그런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뭐 독립 브랜드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저희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 아이오닉 이제 뭐 5, 6, 7 이런 식으로 일단은 브랜딩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저희가 내년 4월경에 아이오닉 5라는 일단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년 4월에 출시할 계획이고 저희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네. 자동차를 가장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그런 조합이고요. 뭐 서스펜션 그리고 조향 그리고 파워트레인 등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와 자동차의 뼈대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일단은 플랫폼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현대차가 활용할 EGMP 사진이고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용 브랜드야 전기차만 만들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겠지만 다른 내연기관의 차량들은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기차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공간 활용이라든지 배터리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는 데 효율성이 좀 높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 현대차가 나오는 코나나 뭐 아이오닉 그리고 기아차의 니로 제품도 플랫폼은 내연 플랫폼에서 일단 제작하고 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좀 적합하게 구성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이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일단은 전용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내년 4월에 일단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저기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5 같은 5. 경우에 지금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략 뭐 한 4천만 원에서 6천, 7천만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차 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네. 되는 거예요? 차 급으로 따지면 저희가 일단은 차 고는 좀 낮은 상황이고 이게 조금 기형적인 어떤 모양이긴 한데 차 고는 좀 낮고 차 길이는 좀 길어서 저희가 한 투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5, 6, 아이오닉 5, 7, 네. 그런 그럼 1, 2, 3은 먼저 다 나온 거예요? 1, 2, 3은 지금은 없고 그냥 5부터 그냥 시작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좀 더 작은 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뭐 4, 3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네, 제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제 네. 과거에 이제 SM5, 네. 뭐 SM7,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SM0.8에 나오면 살라 그랬더니 네.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테슬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테슬라도 있고 뭐 최근에 뭐 폭스바겐에서 ID3라는 자사에서도 전용 네네. 플랫폼을 활용한 모델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아직까지는 뭐 그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저의 그 성장하는 속도는 어때요? 전기차의 네네. 성장하는 속도는 네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단 실제로 팔리는 것도 실제로 팔리는 것도 유럽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올해 이제 환경 규제가 일단은 그런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작년 네. 올해 초까지는 사실 현대차가 수소 쪽에만 너무 네.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전기차 건너뛰고 수소차로 바로 가는 게 과연 지금 글로벌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 환경 안에서 맞는 방향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요즘엔 전기차만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저희가 수소차에 대해서도 근데 계속 듀얼로 병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 7월에 저희 그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 당시에 그렇죠. 수소차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도 2025년까지 20만 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충전소에 대해서도 450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양 투트랙 전략을 지금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때 그 얘기되는 거 보니까 수소하고 전기의 비율을 네. 2대 8, 그러니까 전기 8, 수소 2 이런 이 정도로 저기 맞추지 않겠나 하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대차에서도 그런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대 8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대 8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그 발표 당시에 수소차는 25년까지 20만 대를 얘기했었고 전기차는 25년까지 100만 대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1대 4, 2대 8 아마 20%, 80%가 맞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아, 먼저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탁 치고 나왔잖아요. 네. 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쓸 수 있는 저기 전략은 시장 침투 전략을 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침투 전략은 역시 이제 저가로 들어가는 게 네. 저기 그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 결코 테슬라하고 저가가... 비교해서 저가가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글로벌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현대차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 모델로는 글로벌에서 저희 ID3를 제외하고는 ID3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인도된 상황은 아니고 제외하고는 거의 첫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보다 좀 수요는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테슬라랑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애시당초 전용 플랫폼인 거죠. 네. 테슬라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에서 한 5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에 대한 수요는 50만 대를 테슬라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50만 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테슬라가 100%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면 저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있을 거라는 시장이 생각이 커지는 안에서 네. 그렇죠. 이제 것들이. 테슬라도 어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 네. 파켓팅을 할 가능성이 이제 커요. 네. 이제 사람들에게 빨리빨리도 안 하고 분명히 틈새가 생길 걸로 그 보여지고 네. 틈새를 잘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쭉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렇게 있는데 네. 아 지금 이제 그 이 내연기관 차로 본다면은 기아차가 더 저기 그 유망해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까? 국내 양사 일단은 모두 좀 지금 호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으로는 글로벌 사 대비해서 탑급의 실적을 네.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호조세는 뭐 기아차에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실적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좋았고 네. 지금 해외에서의 판매도 일단 뭐 라인업을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뭐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전용 플랫폼도 네. 고활용화 차도 나올 거고 이쪽도 이제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 다 버무려서 네. 투자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내연기관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아무래도 일단 전기차가 저희의 실적으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네. 한다면 일단은 실적상으로는 내연기관차의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인도 그리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판매들은 계속 호조세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실적에서의 기대감과 그리고 미래 기술을 향한 기대감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사실 보면 뭐 꽃놀이 패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미래에 대한 거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어떤 저기 그 성장 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SUV를 중심으로 그렇죠. 한 예, 글로벌 선전 네. 좀 잘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네. 좋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제가 볼 때는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초미의 관심이 전기차 이런 쪽에 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전기차 좀 기술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좀 안 되면 저기 네. 그 현대차 관계자를 손 좀 잡고 나오세요. 네. 아, 그럼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네, 저도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